부부의 경우 아내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보통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연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남편을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전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숙희 위원님. 물론 남편의 친구와 외도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요. 불임 문제로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아내를 방치했던 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1차적인 책임은 미성숙한 아내에게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이면에 유대감이 부족한 부부 사이와 또 고부 갈등을 잘 중재하지 못하고 일을 핑계로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직무유기가 원인 제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명수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어떻게 보셨어요?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어떻게 되죠? 친아빠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곧바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844조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무조건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아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라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김숙희 위원님. 아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남편은 물론 간통죄로 고소하기를 원하겠지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어떤 식으로든 사죄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게 맞겠죠. 다만 불륜으로 시작된 가정은 깨지기 쉬우니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끝은 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젊을 때 결혼해서 늘 함께 해온 아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보다도 성공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로의 형편에 맞게 조촐하게 치렀으면 합니다. 딱 해준 집만큼 혼수랑 예단하겠습니다. 여자가 돼서 예단만큼은 제대로 해와야죠. 해주기는 싫고 받기만 하시겠다고요?